이게 좋은 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에디터를 켤 때마다 물결 키를 누르고 스탯 FPS를 눌러서 프레임 레이트를 시각화할 순 있긴 하지만 매번 그렇게 치는 게 귀찮기도 하고 무엇보다 지금처럼 세팅해 두는 게 개인적으로는 훨씬 깔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냥 귀찮... 오늘은 댓글로 스카이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빠르게 날씨와 하늘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볼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액터 클래스로 스카이 시스템 스크립트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원래는 블루프린터블을 넣어줘야 블루프린트 클래스로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시플플로만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꼭 비워주도록 해주세요. 먼저 하늘을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요소들이 속해 있는 클래스들을 헤더 파일에서 모두 선언해줍니다. 최상의 루트가 되어줄 빌보드 컴포넌트와 태양이 되어줄 디렉셔널 라이트 컴포넌트와 하늘이 되어줄 스카이 애트머스피어 컴포넌트와 익스포넨셜 하이트 포그도 만들어줍니다. 익스포넨셜 하이트 포그는 얼리얼 엔진의 안개 시스템인데요. 뎁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산되는 매우 가벼운 비용으로 시각적인 퍼포먼스를 살려주는 훌륭한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이트 포그는 맵의 높이에 반비례하는 밀도를 부드럽게 생성해주기 때문에 고도 증가에 따른 하드 컷오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라이트 스케터링으로 태양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안개 시스템도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위에서 임시로 사용을 선언해준 클래스들을 부모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사용할 아이들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생성해 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만들어 줄게요. 저번 영상들에서 이미 설명했었죠? Create Default Sub Object로 왼쪽의 헤더 파일에서 선언해준 아이들을 실제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오류처럼 뜨는 이유는 우측의 소스 파일에서 해당 클래스의 주소를 받아오지 못했기 때문인데 위에 include로 주소를 써주면 됩니다. 셋 루트 컴포넌트 함수는 파라미터로 받은 대상을 가장 상위 계층의 루트 컴포넌트로 만들어주는 함수예요. 어차피 반복해야 하는 비슷한 코드들은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해도 시간을 꽤 단축시킬 수 있어요. 셋업 어태치먼트 함수는 파라미터로 넣어준 아이에게 대상이 되는 아이를 붙여줄 수 있어요. 이제 컴파일을 해주면 우리가 만들어준 클래스는 액터를 상속받아 만들어진 클래스이기 때문에 따로 블루프린트로 만들어주지 않아도 좌측에 액터 배치 패널에서 바로 가져와서 배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만든 스카이 액터만 배치해준다면 태양과 하늘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시스템을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답니다. 지금 태양이 잘 안 보이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위치한 지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만들어준 액터 안에 붙어있는 태양의 로테이션 각도가 0이기 때문인데요. 태양의 로테이션 각도 X, Y, Z 중에 Y축인 피치에 대한 각도가 마이너스 180도부터 현재 각도인 0도까지를 기준으로 각도 조절을 해준다면 손쉽게 일출과 일몰이 반복되도록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피치 각도를 0에서 마이너스 180도 사이로 조절해 주기만 해도 벌써 태양 시스템은 반 정도 완성한 거라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꿀팁. 여기 위에 이렇게 깔끔하게 프레임 레이트를 띄우는 방법은 현재 자신의 얼리얼 프로젝트 폴더에서 컴피그 폴더를 찾아준 후 디폴트 에디터 세팅 이니 파일을 열어주고 프레임 레이트 앤 메모리를 표시될 수 있게끔 true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에디터 내부에서도 이런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우측 상단의 프로젝트 세팅이 아닌 좌측 상단의 에디트, 에디트 프레퍼런시즈를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를 검색해 주시면 이렇게 방금 우리가 INI 파일을 수정했던 옵션과 같은 항목이 뜨는데요. 이걸 체크해 주시고 현재 세팅을 디폴트로 설정해 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와우!
이게 좋은 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에디터를 켤 때마다 물결 키를 누르고 스탯 FPS를 눌러서 프레임 레이트를 시각화할 순 있긴 하지만 매번 그렇게 치는 게 귀찮기도 하고 무엇보다 지금처럼 세팅해 두는 게 개인적으로는 훨씬 깔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냥 귀찮... 바꾼 세팅을 디폴트로 설정하는 버튼은 여기에 있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해두고 다음 영상부터는 시간대별 태양의 위치와 날씨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가 볼 예정이에요. 앞으로도 변해가는 메타에 꾸준히 적응해 나가며 영상의 퀄리티를 지속적으로 더해갈 예정이니 구독 눌러두고 지켜봐주세요.